MC 붐, 42미노, 이 유부남이 됐다. 붐은 9일 서울 모처에서 7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가수 K1과 임영웅, 이찬원이 축가를 불렀다. 탤런트 이동욱과 개그맨 이경규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가수 노지훈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너무 축하드려요. 잘 불러드릴게요. 라며 붐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붐과 신부는 흰색 턱시도와 노란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행진했다. 이찬원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붐이 모습도 공개했다. 최고야 역시 붐또배기 라며 감탄했다. 트로트 가수 나태주도 축가를 불렀다. 그룹 갓 박준영을 비롯해 슈퍼주니어 이태근역 코요태 신지, 개그우먼 홍현희 등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박준영은 붐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칠 후 결혼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질 것이라며 예쁜 소식 있었으면 좋겠다 고 바랐다. 붐은 지난달 10일 결혼을 발표했다. 소속사 스카이 E&M은 동반자라는 확고한 믿음의 결혼을 결심했다. 며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한다. 두 사람 앞날의 축복과 응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고했다. 당시 붐은 팬카페에 자필 편지도 올렸다. 항상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며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니 만큼 사랑이 흘러 넘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부부 모습 보여주겠다. 가정과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고 안아주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 많이 떨린다. 고했다. 붐은 1997년 혼성그룹 키로 데뷔했다. 이후 뉴클리어 레카 멤버로 활동했고 케이블 방송 VJ로 전향했다. MBC TV 섹션 TV 연애통신 리포터, SBS TV 예능물 강심장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TVN 놀라운 토요일, TV 조선 개나리 악당 화요일은 밤이 좋아, Mnet TMI 쇼 등에 출연 중이다.